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정말 덥죠? 옷 입기도 귀찮을 정도인데요. 오늘 28개의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27개의 스타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이트, 흰색을 입었다입니다. 분량이 적던 많던 모든 스타일에서 화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스타일만 모은 게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위아래 화이트로 입는 거예요. 흰 티셔츠에 와이드 면바지를 입고 블랙 벨트에 플립플랍, 커다란 숄더백을 메고 블랙 시계에 블랙 니트를 어깨에 둘렀어요. 실버 체인 목걸이 해주고요. 실내 들어가면 추울 때가 많으니까 긴팔 챙기면 좋겠죠. 그리고 화이트 셔츠에 화이트 쇼츠를 입어보세요. 셔츠는 취향에 따라서 얇은 면이나 리넨 둘 다 좋고요. 반바지는 면 소재를 입으면 자연스러운 구김이 멋스러운 꾸안꾸 데일리룩이 됩니다. 셔츠 단추는 최대한 풀고 소매는 대충 걷어 올리고요. 목걸이는 생략하고 실버 팔찌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골드보다 실버가 시원해 보이죠? 옷은 화이트, 선글라스나 가방, 신발은 블랙을 코디해서 블랙 앤 화이트 코디를 해보세요. 셔츠를 넣어 입으면 단정하긴 한데 꺼내 입는 것보다는 덥죠. 셔츠를 꺼내 입어보세요. 훨씬 편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흰 양말에 운동화 신어도 좋고요. 요런 코디도 멋스럽죠. 레트로하면서 스포티한 티셔츠에 리넨 와이드 팬츠 코디예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진주 목걸이에 팔찌 레이어드, 커다란 중성적인 시계, 포멀하고 클래식한 토트백, 플립플랍까지 심플하지만 트렌디한 데일리 룩으로 너무 좋네요. 린다 여사님의 아이보리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오버사이즈의 트라페즈 라인인데 편하고 시원하고 멋스럽죠. 카멜 샌들이나 브라운 선글라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에코백이나 라피아백 혹은 그물백을 들면 멋진 데일리 룩이 완성될 것 같고요. 스트랩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디자인이죠. 가느다란 스파게티 스트랩이 포인트인 드레스인데 여름에는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시원하긴 해요. 물론 햇빛이 따가운 단점이 또 있긴 하지만요.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물과 가죽이 배색된 숄더백에 베이지 브라운 톤온톤의 블랙 샌들 코디가 멋스럽죠. 화이트 드레스와 액세서리 컬러를 통일해도 좋지만 브라운과 블랙으로 다르게 하면 좀 더 쿨한 것 같아요. 참고해보세요. 레트로한 그래픽이 멋스러운 슬리브리스에 짧은 화이트 데님 코디, 베이지 버킷햇과 샌들, 컬러 코디 멋스럽죠? 넥라인과 암홀이 적당히 늘어진 슬리브리스와 러어한 팬츠의 밑단이 꾸안꾸 느낌을 내고요. 팔찌는 빈티지한 색감의 실버와 골드를 레이어드하고 있습니다. 올 화이트가 가장 많이 보이지만 올 블랙 또한 시크한 멋을 표현하기에 좋은 코디입니다. 약간의 광택이 있는 블랙 티셔츠에 와이드 블랙 진 코디입니다. 너무 캐주얼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광택이 있는 매끈한 티셔츠를 입으면 상대적으로 덜 캐주얼합니다. 버킷햇과 슬라이드를 블랙으로 통일하고 가방은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티셔츠 뒷부분과 슬라이드에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죠. 화이트 스티치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 블랙이어도 어딘가 화이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올 블랙이 아니고요. 화이트가 포인트가 되는 코디입니다. 긴 청바지가 덥다 하는 분들은 쇼츠를 입으실 텐데 티셔츠와 쇼츠 모두 빈티지한 무드의 아이템이죠. 꾸안꾸를 표현하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티셔츠는 오버사이즈이고 쇼츠는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의 실루엣이에요. 허벅지나 종아리에 살이 있다 하는 분들은 쇼츠의 통이 넓은 디자인으로 입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컨버스 하이탑으로 캐주얼하게 마무리한 룩입니다. 이 스타일도 올 블랙 같지만 신발에서 화이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 화이트, 올 블랙 룩들을 봤는데 올 화이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룩이 블랙 앤 화이트 코디입니다. 가방이 브라운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지만 옷만 봤을 때 그래요. 썸머 니트에 코튼 팬츠, 소재의 대비나 실루엣 멋스럽죠. 팬츠는 노랑이 한 방울 들어가서 브라운 숄더백과 톤온톤이 되고요. 화이트 버켄스탁은 룩을 시원하고 트렌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 코디입니다. 네이비 앤 화이트가 클래식한 무드라면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는 좀 더 베이직해서 코디하기 좋아요. 셔츠 소매는 대충 걷어 올리고 블랙 벨트에 셔츠를 단정하게 넣어 입어서 캐주얼함을 보완했어요.
깨끗한 화이트 스니커즈도 마찬가지고요. 가방은 베이지나 블랙, 어느 걸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상하이를 블랙 앤 화이트로 입고 오버사이즈 블루 셔츠를 툭 걸쳤어요. 가지고 계신 블랙 앤 화이트의 셔츠를 코디해 보세요.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려요. 저지 슬리브리스에 무심한 듯 슬랙스를 내려 입으면 그것만으로도 멋스러운데요. 오버사이즈 리넨 셔츠나 면 셔츠를 툭 걸치고 소매를 대충 걷어 올리면 시원하고 멋스러운 데일리룩 끝이죠 뭐. 파트리치아 여사의 셔츠 드레스 코디입니다.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셔츠 드레스는 호황구룩의 안성맞춤인 아이템이에요. 위아래 적당히 단추 풀어주고 소매는 대충 걷고요. 블루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시원합니다. 블루의 끈벨트를 무심하게 묶어주고 애니멀 패턴의 가방과 슬리퍼를 신었는데 저라면 무늬가 없는 카멜이나 브라운 혹은 화이트를 코디했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 드레스가 이미 강렬하니까요. 블랙 앤 화이트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입는 컬러가 블루입니다. 여름에 화이트와 블루는 어떤 톤이어도 좋은 궁합이에요. 라이트 블루 셔츠와 반바지 둘 다 자연스러운 구김이 매력적인 리넨이네요. 헐렁헐렁해서 더 시원해 보이고요. 꺼내 입어서 더 무심합니다. 셔츠 단추를 밑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두 개 풀었는데 꾸안꾸 연출에는 다 채우지 말고 위아래에 모두 적당히 풀어주세요. 바지 길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오면 좀 더 무심해 보이고요. 블랙 슬라이드 신고 가방은 화이트가 좋을 것 같죠. 리넨 소재의 블루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셔츠에 와이드 면 팬츠 코디로 트렌디한 스타일링이에요. 소매는 대충 말아 올려서 무심한 느낌이죠. 벨트는 가늘어서 상대적으로 덜 캐주얼하고요. 개방감 있는 샌들과 함께 블랙으로 통일해 주었어요. 트렌디한 그물백까지 멋지네요. 진짜 심플하고 시원해 보이죠. 슬리브리스 탑의 블루와 숄더백, 로퍼의 컬러가 같은 톤으로 톤인톤 코디고요. 리넨 팬츠는 화이트라고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연한 베이지예요. 벨트는 블랙이고 뻔하지 않은 컬러 코디 좋으네요. 실루엣이 클래식해서 더 멋스럽죠. 가느다란 목걸이 두 개를 탑 안으로 넣고 바지는 한 단 대충 롤업해서 무심해 보입니다. 클래식한 핏에 라이트 블루 셔츠와 화이트 쇼츠 코디. 이런 아이템들은 유행에 상관없이 평생 입을 수 있죠. 몸매 관리만 잘한다면요. 셔츠의 커프스가 길어서 무심한 느낌이고요. 심플한 화이트 스니커즈로 캐주얼하게, 포멀한 체인 숄더백으로 트렌디하게 룩을 완성했어요. 슬림한 화이트 탑에 더스티한 옐로우 면 팬츠 코디인데요. 파스텔 톤의 컬러도 이렇게 그레이가 섞여서 부드러워지면 빈티지해지고 꾸안꾸 무드가 납니다. 밑단도 처리하지 않은 러우한 디테일이라 빈티지하고요. 잔잔한 꽃무늬의 버킷햇이나 체크 패턴의 에코백하고도 잘 어우러집니다. 다크한 올리브 그린의 슬리퍼와 면바지는 톤온톤으로 컬러 코디 좋죠. 린다 여사님 스타일 너무 멋지죠? 화이트 셔츠에 핑크 와이드 리넨 팬츠 그리고 카멜 샌들 셔츠를 넣어 입어도 멋집니다. 몸매 관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셔츠나 팬츠에 자연스러운 구김이 멋스럽고요. 넥라인이나 소매 연출까지 파리 지행에 꾸안꾸 제대로입니다. 리넨 체크 팬츠를 입고 화이트 셔츠를 묶어도 멋지죠?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 상의를 짧게 입으면 실패하지 않는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화이트와 베이지 코디예요. 포멀한 슬랙스에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어보세요. 쿨하죠? 티셔츠의 소매가 한쪽은 있고 다른 한쪽은 없는데요.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도 예쁘죠. 투박한 블랙 샌들 또한 무심한 무드를 내기에 충분하고요. 포멀한 블랙 숄더백을 짧게 매면 영한 감성의 꾸안꾸 무드가 됩니다. 약간의 굽이 있는 샌들에 벨트를 해주고 화이트 셔츠를 아우터로 입으면 갖춘 느낌의 출근 룩으로도 숨색이 없죠. 물론 티셔츠 없이 셔츠만 입어도 좋고요. 화이트와 베이지를 좀 더 캐주얼하게 입는다면 이렇게 짧은 면 팬츠를 입으면 되겠죠. 레터링이 있는 티셔츠라면 좀 더 캐주얼하고요. 바지 밑단은 대충 롤업해서 무심한 느낌 더해주고 벨트라든지 테슬이 달린 로퍼는 보헤미안 무드, 에스닉한 무드를 표현하고 있어요. 화이트에는 어떤 컬러를 코디해도 좋죠. 브라운 쇼츠도 예쁘네요. 셔츠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니까 편하고 시원해 보이고요. 가방은 화이트, 신발은 블랙으로 서로 다른 컬러로 들면 한끗 다른 코디가 됩니다.
흰 티에 청바지는 국룰이죠. 여름에 청바지가 덥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청바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계절 입는 국민템이죠. 어깨에는 블랙 니트를 걸치고 블랙 러퍼까지 신으면 어른스러운 캐주얼 룩이 됩니다. 언제 입어도 멋스러운 캐주얼한 클래식이죠. 크로셰 디테일이 있는 오버사이즈 셔츠에 연청 쇼츠도 멋지네요. 셔츠의 단추를 위아래로 충분히 풀고 데님 소재의 볼캡까지 바캉스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이런 그린이 트렌디한데요. 포인트 컬러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톤의 그린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무늬 미디 스커트가 있다면 화이트 티셔츠와 코디해보세요. 트렌디한 데일리 룩이 됩니다. 신발은 블랙 슬라이드로 무게중심 잡아주고요. 이 스타일 너무 예쁘죠? 흰 티에 청바지, 그물 조직에 슬리브리스 레이어드, 스카프를 벨트로 활용한 것도 멋지죠. 컬러나 조직감이 트렌디하기 때문에 실루엣은 가장 베이직하게 선택한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일링에 화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